조선의 임금님을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은 서울 강남구의 선정릉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선릉역에서 5분 정도 걸어 금방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도 선릉을 지하철역으로만 알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좀 반성했습니다. 조선왕릉 입구에는 어디든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석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2기를 제외하고 남한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에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죠. 여기도 입장료는 성인 1,000원이네요. 이곳에는 제9대왕 성종과 부인 정현왕후가 잠든 선릉, 아들 중종이 묻혀있는 정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먼저 선릉으로 향했는데요. 도심 한복판의 왕릉이라지만 나무마다 새순이 돋고 꽃도 피어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왕릉이 처음 조성될 때는 도성 밖에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이었는데 서울이 팽창하면서 도심 속 왕의 무덤이 됐습니다. 선릉으로 가다 보면은 먼저 제시를 만나게 됩니다. 능참봉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머물면서 제향을 준비하던 곳입니다. 이제부터 선릉인데요. 모든 왕릉에는 이렇게 홍살문이 서 있죠. 제관이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왼편의 향로, 왕이 걸어가는 오른편에 어로가 길게 이어지고 그 끝에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조선 왕릉의 기본 구조입니다. 조선 제9대왕 성종은 7대왕 세조의 손자입니다. 세조의 맏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가 보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자 의경세자의 동생인 예종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예종도 1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13살에 불과한 성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종은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세종 이후 다시 한번 태평성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통치의 기본이 되는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동국통감, 악학배범 등 여러 분야의 서적을 간행해 문치의 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모범생 같은 임금의 치세에 어울리지 않게 조선 최대의 성 스캔들인 어우동 사건이 일어난 것도 성종 때였습니다. 첫째 부인이 죽은 후 맞은 두 번째 중전 윤씨를 불화 끝에 폐비시키고 사약까지 내린 일은 자신의 뒤를 이은 연산군이 극악무도한 폭정을 자행한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숱한 영화와 드라마로 극화된 제10대 왕 연산군이 성종의 자식이었습니다. 왕의 자격을 박탈당한 연산군의 묘는 서울 방학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폐비윤씨 다음으로 세 번째 중전이 된 부인이 성종과 함께 선릉에 묻혀 있습니다. 정현왕후입니다. 하지만 봉분이 다른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어서 성종릉에서 5분 정도 걸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현왕후는 폐비윤씨의 자식인 연산군을 어린 시절 친자식처럼 돌봤다고 합니다. 훗날 연산군으로부터 행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큰 화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 신하들이 무력으로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새 왕으로 옹립했는데 그 중종의 어머니가 바로 정현왕후입니다. 이제 중종의 능으로 가볼까요? 조선 11대 왕 중종능의 이름은 정능입니다. 앞서 본 선능과 같은 권역에 있어서 선정능으로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길이 3.5km가량 조성돼 있어서 대로와 자동차, 현대식 건물 일색인 강남에서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선왕릉에서 왕은 보통 왕비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조와 단종 그리고 중종 세 분만 왕비들과 떨어져 혼자 잠들어 있습니다. 중종의 재위 기간은 39년으로 27명의 조선왕 중에 다섯 번째로 깁니다. 하지만 신하들에 의해 얼떨결에 왕위에 오르면서 자신만의 철학이나 업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혜성같이 등장했다가 사라진 조광조를 비롯해 남곤, 김알로 같은 실세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시기였습니다. 중종은 드라마 대장금에 등장하는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실록에도 장금이에 관한 기록이 10여 차례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원자 탄생에 기여했다거나 왕과 대비의 병구안에 참여했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장금이는 중종이 눈을 감는 순간에는 주치의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설릉과 정릉은 임진왜란 때 왜군들에 의해 능이 파헤쳐지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의 수모를 아는지 모르는지 올해도 어김없이 꽃망울을 떠뜨린 진달래와 개나리가 찬란한 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왕릉 산책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